안녕하세요. 연금 박사 이경주입니다. 연휴 기간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리즈물을 이렇게 보겠는데요. 저도 연휴 기간에 집에 있으면서 오징어 게임 전부 다 시청했습니다. 정주행한 거죠. 여러분, 앞을 보시면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같은 영화를 봐도 사람마다 기억에 남는 장면 또 느끼는 메시지가 다 다를 텐데요. 저는 직업이 금융 상담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똑같이 보면서도 금융에 대한 거, 돈에 대한 부분의 메시지를 더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 삼성전자 주식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세 가지 메시지 제가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리즈물 드라마를 한번 요약해 보죠. 제한된 장소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사람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 그 다음에 또 사업 실패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 이런데 처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고 또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세상 사는 것이 희망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는 것이 지옥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게임에 참여하게 해서 그 게임에서 이기면 엄청난 상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영화에서는 총 456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6가지 게임을 진행하게 되고 한 명이 탈락할 때마다 1억 원씩 보상금이 쌓이게 돼서 총 456억 원의 보상금이 쌓이게 되고 1등한 사람은 결국 이 456억 원을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탈락하면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탈락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팀이 돼서 협력하기도 하지만 남을 죽이기 위해서 결국 배신을 거듭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변하는가. 인간의 양면성을 드러낸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았거든요. 결국 돈이 없는 사람들이 엄청난 금액을 보상받아서 인생을 바꾸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제는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 배우는 돈, 투자에 대한 메시지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내용은 직접 보시면 되고요. 혹시 영화 내용이 개략적으로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유튜브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요약된 영화 안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투기를 시작하는 순간 다시 투자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인생에서 큰 돈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날린 성기훈 씨, 또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고객 돈으로 금융사고를 친 조상우라는 인물, 또 여러가지 많은 경로로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은 큰 돈을 빚으로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인생에서는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도박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 게임에 참여한 456명 중에서 1차 게임에서 201명이 생존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255명이 1차 게임에서 죽었습니다. 다들 놀랐어요. 탈락하면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탈락하면 죽는 거였어요. 이 참가자들이 너무 당황한 겁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았으면 이 게임을 했겠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오징어 게임의 룰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참가자 과반수 이상이 게임을 포기하기를 선택하면 이 게임은 중단된다 라는 룰이 있었습니다. 투표를 했고 투표를 했더니 남은 201명 중에서 101명이 게임을 포기하기로 해서 결국은 게임을 포기되고 중단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현실 생활에서 어렵게 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더니 결국 현실 세계가 또 다른 지옥이거든요. 결국 며칠 후에 이들은 다시 게임에 참가하기를 선택하게 되고 그 게임을 포기한 201명 중에서 180명이 넘는 거의 90%에 넘는 인원들이 다시 그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탈락하면 죽을 줄 알면서 그 도박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왜?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지옥스럽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도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 더 큰 도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을까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 고민합니다. 도박에서 잃은 돈은 도박 말고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자, 여러분이 만 원을 투자하셔서 5천 원이 됐어요. 마이너스 50%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5천 원을 다시 만 원으로 회복시키려면 얼마의 수익률이 필요하죠? 만 원이 5천 원 된 데는 마이너스 50%의 손실이지만 5천 원이 만 원이 되려면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만 원이 천 원이 되는 데는 마이너스 90%의 손실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천 원을 다시 만 원으로 만들려면 플러스 9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결국 위험한 투자를 해서 크게 손실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회복하는 데는 더 큰 수익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박에서 잃은 돈은 도박 말고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험한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투기로 이탈해서도 안 됩니다. 투자를 하다가 투기로 바뀌는 순간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이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힘이 아니다. 10명씩 팀을 나눠서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줄다리기에서 지는 팀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팀을 나누다 보니까 한 팀은 힘센 남자들끼리 모여있고 한 팀은 여자와 할아버지가 포함된 굉장히 약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누가 봐도 힘센 남자들이 모인 팀이 줄다리기를 더 잘하기 때문에 이제 약자들이 모인 약팀은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승부가 정해져 있는 듯한 이 상황에서 약팀에서도 가장 약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줄다리기 하는 방법 하나를 제안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뒤로 누운 자세를 취하면서 버티라는 것. 그렇게 해서 10초만 버텨라. 그러면 상대가 당황하게 되고 결국 상대가 흐트러졌을 때 그때 줄을 당기기 시작하면 역습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약팀이 기선을 제압하고 초반에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힘에서 밀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은 약팀이 이긴 듯 하다가 다시 강팀에게 밀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 가지 방법을 더 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시적으로 힘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줄을 당기던 상대팀이 갑자기 넘어지게 되고 이때를 이용해서 다시 줄을 당기니까 상대가 힘을 쓰지 못하고 끌려오게 되는 거죠. 결국 힘을 놓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끌려가서 위험했지만 상대가 넘어지게 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기회를 만들기 위해 위기를 만들고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바꾼 겁니다. 결국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방법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버티기였고 두 번째, 급락, 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주식투자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주식투자에서 개인은 기관에 비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돈이 없고 정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돈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 투자자가 돈과 정보를 가진 기관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관을 이기기 위해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정보를 얻으면 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집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가 시장과 기관, 힘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버티기.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위기가 오면 당황하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물론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결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우량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잡주가 아니라 우량 주식을 매수하고 투자 수익보다는 배당을 목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여러분이 보유한다면 장기 투자할 수 있고 위기가 닥치면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약팀, 개인 투자자가 기관,
강팀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방법은 힘이 아니다. 아시겠죠? 자, 오징어 게임이 던지는 세 번째 메시지 정리합니다. 결국 많이 번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잘 쓰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게임이 끝나고 마지막 승자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는 456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 456억 원이 죽은 455명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쓰기가 쉽지 않죠. 그가 마지막에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게임을 만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게임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자네,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이 아주 많은 사람,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바로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라는 거야. 돈 없는 사람은 쓸 돈이 없어서 재미가 없는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이상 쓰는 재미가 없다라는 거지. 결국 세상을 재미있고 보람있게 사는 사람은 쓸 만큼의 적절한 돈이 있고 그걸 잘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쓸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잘 쓰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잘 쓰려면 돈을 모을 때부터 잘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20년간 금융일을 하면서 내린 두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부의 진리와 연금 부자들입니다. 부의 진리를 깨달아서 돈을 잘 모으는 방법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해서 돈을 잘 쓰고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 세상에서 돈이 있는, 우리에게 돈이 주어진 이유거든요. 그거를 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기를 시작하는 순간 다시 투자로 돌아올 수 없다. 두 번째 메시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힘이 아니다. 버티는 것과 장기 투자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메시지, 많이 번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진짜 승자는 잘 쓰는 사람이 승자다. 꼭 세 가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께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메시지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년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복잡한 듯 보이지만 결국 답은 굉장히 쉬운 곳에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답은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답은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시장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연구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려다 보면 굉장히 정보가 많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유행성 정보를 따라서 투자하시게 되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 하면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답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유행성 정보가 난무하는 이 방송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연금 박사를 구독해야 하고 공유해야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연금 박사 방송에는 금융에 대한 지식도 담겨있지만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맨날 어려운 얘기만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찾아서 이렇게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발견한 메시지 꼭 한번 되새겨보시고 여러분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는 연금박사 이용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